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은 코스피 시장은 꽤 또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약간 약보합인데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됐네요. 네, 오늘은 코스피가 2,400을 넘었습니다. 이게 요즘 그 가치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투자의 중심이 좀 옮겨가는 트렌드, 최근 며칠간? 약간. 그게 반영된 결과일까요? 그렇죠. 이제 약간 기존의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 비싸졌어요. 볼 때 급등했으니까 비싸졌죠.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실적은 좋은데 약간 좀 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뭐 현대차가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가 실적이 막 많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뭐 찾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 그런 뭐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오른 종목 중에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뜬금없이 막 10%씩 오르고 또 오른 이유가 있으니까 올랐겠죠. 뭐 또 뜬금없이라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려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생활건강 같은 게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았죠. 근데 네. 뭐 실적 발표하고 한참 지나서 갑자기 오늘 막 10%씩 급등하고 네. 뭐 코웨이도 갑자기 별로 관심 없던 것들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님 인버스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저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야 현대차도 올라갔는데 다른 게 못 갈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오늘 막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가치가 좀 싼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 자체를 함께 확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알겠습니다. 오늘 했고요. 그동안 안 오르던 주식들이 꽤 올랐다는 거죠? 결국.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2포인트가 올라서 2418포인트. 네. 제가 그 2270선 돌파, 2300선 도달했을 때 비가 오면서 하늘이 뚫렸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하늘이 뚫렸다. 네. 상단이 뚫렸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상단이 뚫리긴 했는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늘 지붕 뚫고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2400까지 좀 다이렉트로 왔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2포인트 하락했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쉬다 보니까 네. 코스닥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IT 이런 쪽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뭐 피해를 그러니까 오르지 못한 네. 뭐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대형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코스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고요. 네. 뭐 특징주들을 보면 한국전력이 말레이시아 가스복합발전 장기 전력 판매 계약 소식에 7%가 상승을 했고요. 네. LG생활건강도 이제 중국 이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사실 뭐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8.8%나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주들은 삼성생명만 올랐어요. 이게 뭐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주한테는 안 좋고 또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이제 더 이상 낮아지는 건 끝. 오르면 올랐지. 뭐 이런 상황이면 또 보험주는 바닥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엔 뭐 오늘은 DB 손해보험이 네. 10% 급등했고요. 현대해상이 6%, 삼성화재가 5%. 네.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금리에 대한 뭐 반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했는데 오늘은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6월 달에 -1.2%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 전체로 네네. 올해 전체로. 네. 그런데 이거 0.4% 포인트 상향한 0.8% 역성장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OECD가 뭐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드물다면서요? 네. 뭐 4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예. 2위인 터키가 -4.8%거든요. 2위와도 격차가 굉장히 높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가장 잘 차단한 국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정정책. 그래서 고용 성장률 하락폭이 작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정부 부채가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고령화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고령화 때문에 공공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당장 때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한 거는 지금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과다 유입되는 등 금융 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경기 회복 시까지는 가계 기업에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스들 주목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8월 11일인데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 데이터. 네, 그런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수출 금액이 87억 달러. 네.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한 거고요. 조업일이 하루 적었거든요. 네. 7영업일이었습니다. 평소에 1일에서 10일 사이보다는 네. 네. 작년에. 그러면 이건 일평균 수출로 봐야죠. 네. 일평균 수출은 -12.7%. 작년 대비 요 정도 지금 안 좋다. 네. 말이군요. 7월 달은 -7%였거든요. 예. 그래서 7월 달 대비해서도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졌냐? 무선 통신이 -43%, 석유 제품이-45%, 반도체가 -6%. 네. 근데 컴퓨터는 62%나 증가했습니다. 컴퓨터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거고요. 휴대폰이 덜 팔린다는 뜻인가 봅니다. 무선 통신이면. 네. 뭐 장비도 뭐 통신 장비도 좀 덜 팔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 제품이 가격이 안 오르는 모양이네요. 네. 전년 대비니까. 전년 네, 동기. 전년 동기 네. 대비긴 한데 7월 대비해서도 별로 안 오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겠죠? 네. 예.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1%, 베트남이 -23%, 미국이 -22%,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고요. 예.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일회성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일수 감소가 하루 있었고 자동차, 조선업 이게 여름휴가가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하네요. 예. 현대차가 아마 지금부터 휴가 기간이 13일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원래 7만 8초가 휴일 네네. 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가 7월 달에는 -5% 정도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네 7월 달에는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24% 수출 금액이 네 예. 조선업은 더 심합니다. -95% 이거는 뭐 일회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을 뭐 네.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네. 그렇고 자동차는 외국 딜러들이 수입을 들여간 모양이네요. 조업이야 뭐 멈추더라도 있는 재고를 팔면 될 테니까. 일단 뭐 쉬는 날이어서 수출도 안 됐을 휴가 가서 뭐 수출 물량 선적도 뭐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월말 데이터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수입은 10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경상 적자, 무역 적자. 네.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 장비는 전년 동월 대비 120%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네. TSMC와 관련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7월에 TSMC 매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사실 최근에 파운드리 업황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월 매출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네. 1056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조 2600억 정도인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6월 달이 이제 역대 최고치였는데 6월 대비해서는 한 12% 정도 감소했는데 이건 이제 화훼 물량이 계속 이제 9월까지는 화훼 물량 수주 받아 놓은 거 하지만 신규 수주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7나노 공정 가동률이 100%에 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TSMC에 물어본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7일 날 AMD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나노 공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수급이. 네. AMD는 지금 TSMC를 통해서 CPU 7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랑 경쟁하는데 인텔이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해요. 인텔은 14나노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지금 인텔 CPU 수주를 위해서 교섭 중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인텔은 지금 7나노를 못 만드니까. 네. 14나노니까. 7나노를 만들려면 TSMC나 삼성전자를 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해야 되는데 네. 뭐 TSMC가 가동률이 100%다? 7나노? 그러면 당연히 대안은 삼성전자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TSMC도 이제 지금은 화웨이 거 만드니까 100%지만 그쵸. 화웨이가 떨어져 나가면 공장 라인 놓을 테니까 네. 인텔 버그 우리 쪽에 주문하라고 할 수도 조금만 있고. 기다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삼성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또 그러겠죠? 삼성전자도 PC 만들잖아. 아, 근데 CPU는 안 만들잖아. AP는 만드는데 CPU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삼성전자가 PC를 만들면 인텔 입장은 고객인 거죠. 야, 너희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우리가 좀 같이 이민하자. 그랬어요. 그런 얘기 온다는 거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요. TSMC가 51.5, 삼성전자가 18.8. 네.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화웨이가 떨어져 나가면 TSMC 점유율은 좀 줄어들 테고 삼성이 얼마나 팔로우 하느냐 네. 관건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다 보면 이제 뭐 한 두 달 후에 미국 대선이고 또 트럼프가 집에 가게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또 옛날 얘기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화웨이가 다시 또 네. 참 이런 거 보면 참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